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서연입니다. 김미래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. 네. 또 북한의 군인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일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보니까 군인 그 여자들이 네. 막 산 것 같아요. 네. 근데 좀 마대지고 있는 여자가 지금 그 군관한테 지금 머리 푹 숙이고 욕먹고 있는 것 같아요, 보니까. 네네네. 근데 뭐 또 잘못했다고 저렇게. 뭐 잘못 보여도 잘못한 거죠, 군관한테는. 저 나이도 서로 비슷비슷할 텐데 저렇게 군관이라고 또 욕하니까 또 욕먹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 상황이 얼마나 서럽겠어요. 그쵸. 뭐. 서럽죠. 네. 서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. 그쵸. 네. 근데 네. 뭐 따지고 보면 상사니까 네. 어쩔 수 없죠. 뭐 네. 까라면 까야 되고. 네. 또 군관이잖아요. 그리고 저 군관한테 조금만 잘못 보이잖아요. 그러면 딱 찍혀가지고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고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. 맞아요. 맞잖아요. 조금씩 네. 주고 네. 그리고 왕따 당하고. 그렇죠. 여기를 네. 말하면 왕따죠. 그래가지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집에 오는 군인들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많잖아요. 저 많이 봤어요. 네. 여기 뭐 화장실인가 봐요. 아 맞아요.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네. 화장실 네. 여기 한 칸은 뭐 남자 칸인지 여자 칸인지 이렇게 두 개네요. 보니까 네. 근데 저거 있잖아요. 날씨 추우면은 그 거랑으로 뭐 파놔도 네. 흐르지도 않아요. 여름에는 뭐 흐를지 그쵸.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네. 알죠. 네. 얼어붙어가지고 그것 또 까잖아요. 겨울에는 네. 네. 그게 또 일이에요. 네. 겨울에는 또 쩔병들이 또 네. 지리대가지고 그것도 까잖아요. 네, 네. 까가지고 밭에다가 또 거름으로 또 쓰잖아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여긴 뭐 감자 나눠주는 것 같아요. 보니까 네. 네. 각 소대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나 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네. 겨울에다가 지금 네. 떠가지고 네. 네. 나눠주나 봐요. 한쪽에서 감자 거르고 넣고 있고 네. 떠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양강도 쪽은 저 감자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감자가 진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요. 저 감자가. 그쵸. 식량이에요. 그냥 뭐 쌀 같은 식량이에요. 저 감자는. 네. 뭐 썩어도 먹고 얼어도 먹고 네. 뭐 다 먹어요. 버리는 거 없어요. 네. 감자는. 버리는 거 없죠. 네. 그 감자 깍대기는 또 말려가지고 가루 내서 먹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네. 그럼 시꺼먼 거 가루 가지고 네. 막 죽도 써먹고 맞아요. 그래요. 맞아요. 네.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요. 먹을 게 없었거든요, 집에. 네네. 그래가지고 감자 삶았는데 네. 감자 있잖아요. 한 명이 두 알씩 돌아가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것도 막 눈치 보면서 서로 먹는 거예요, 막.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오니까 감자 잘 안 먹어요, 그때. 어머, 여기 여자 군용인데 뭐 남자도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해요? 같이 사나 봐요? 같이 지내나 봐요? 설마 같이 살까요? 아니 근데 그 누가다 나갔다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. 저 보니까 네. 막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. 뭐 제 집도 나도 저기 뭐 누가다 나갔다 뭐 자연스럽네요. 막 네. 그냥 저 진짜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진짜 같이 지내면은 네. 얼마나 불편할까요? 저 여자 남자 같이 지내는 게. 그러니까요. 옷 갈아입을 때랑 어떻게 갈아입을까? 그러니까요. 모든 게 다 불편하죠. 뭐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. 그리고 저 군인들은 저 겉옷이랑 속옷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다른 옷이 없고. 없죠. 네. 그럼 잘 때 저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잔다는데. 그러니까요. 그거 어떻게 잘지 모르겠어요. 더군다나 여자 남자 같이 있는데 네. 안에 보면 하얀 맞아요, 속옷이잖아요. 맞아요. 그거 좀 이상할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보니까 네. 저 감자를 깎아 네. 먹고 있어요. 네, 생거를. 막 생거 먹고 생거지 먹고 있어요. 저 얼마나 배고팠으면 뭐 생감자를 저렇게 막 뜯어 먹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아, 그러니까 주는 밥이 성차지 않으니까 네. 배가 고프니까 또 저렇게라도 또 앉아서 또 이렇게 먹든 또 얻어 먹는 거죠. 생감자라도 막. 이봐 지금 이 군인은 지금 뭐가 그 네. 무 먹고 있어요. 저 군인은 무 먹고 있고 여기 앉아서는 지금 감자 깎아 먹고 있어요. 보니까 그나마 하도 요즘에는 가을철이니까 네. 네, 이렇게 뭐 먹을 수 있잖아요. 네, 물에도 이제, 먹고 네. 네, 그러는데 이제 초 이제 봄이 되잖아요. 네. 2월 달쯤 되잖아요. 네. 식량이 다 떨어져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때부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네,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군인들도 엄청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막 도둑질하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.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집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네. 창고 털고 네. 도둑질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맞아요. 네. 저 지금 군인들이 네. 있는데 보면 다 농장밭이잖아요. 네네네. 네.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저녁이 되면은요. 네. 이제 단체로 있잖아요. 네. 도둑질 하러 가요, 밭에.
해와가지고 도둑질 단체로 해와가지고 네. 또 같이 뭐 강냉이도 삶아먹고 감자도 삶아먹고 네네. 그러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가을이 되면 고추도 막 단체로 배낭에다 막 따가지고 네. 막, 예. 그래가지고 그 농장원들 있잖아요. 네. 엄청 막 경계태세에 그래, 예. 들어가가지고 맞아요. 밤새 자지 못하고 예. 그 작업반이 막, 돌아가면서 네. 경비서잖아요. 네네네. 막. 그리고 도적 마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더라고. 예. 네. 그렇죠. 또 경비 똑바로 못 썼다고. 네네네. 엄청 욕 먹더라고요. 그리고 저녁이 되면 중대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에이. 그런 사람들이 막 배가 출출하고 배고프면은 그 밑에 군인들한테 에이. 막 시키고. 맞아요. 시키 네. 뭐 출출한데 뭐 삶아 먹고 싶다 하면은 네. 쫄병들은 어쩔 수 없지 나가서 네. 도둑질을 하던 뭐 훔쳐든 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막 개인 집에 가서 밭을 털든 농장 밭에 가서 뭐 무엇을 파든 해가지고. 뭐 무조건 갖고 와서 해야 돼요. 맞아요. 네, 안 네. 그러면은 뭐 또 욕 먹지 않으면은 몰래 매도 네. 맞잖아요. 네. 솔직히 너는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네. 욕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죠. 네. 아 참 진짜 북한 군인들 보면 다 불쌍해요 보니까. 그러니까요. 여기 보니까 지금 사벌로 지금 흙을 묶고 있잖아요. 네. 저기 뭔지 알아요? 그 북한의 이제 군인들은 네. 여기서처럼 뭐 정겨고 뭐 냉장고 있고 하면은 네. 뭐 어디 넣을 때 있잖아요. 네, 근데 네. 북한은 없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네. 무라든가 감자 네네 네. 얼지 않게 네, 얼지 않게 파 묻어놔요. 네. 저기다 넣고 이제 겨울 내내 이제 조금씩 저거 꺼내 먹어요. 네네. 네. 그 어떨 때는 막 그 염장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저기다 막 묻고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더욱이 네. 없으니까 네, 비닐 네. 같은 데다가 비닐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 소금이랑 뿌리고 저기다 넣어놓더라고요. 네. 파묻어 놓더라고요. 네. 그래도 여기서는 남자 여자 같이 생활하니까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또 어떻게 보면 복받은 거죠. 그쵸. 심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? 보니까 다 그 총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무기를 닦고 있나 봐요 지금. 아, 그렇구나. 네.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뭐 무기 같은 것도 이제 위에서 또 네. 건멸 내려오면은 네네. 또 그걸 또 엄청 또 막 잘 해야 되더라고요. 맞아요, 진열도 맞아요. 잘 해놓고 막 네.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막 네. 이러더라고요. 네. 여기 바닥에 있는 거 옥수수 아니에요? 네, 지금 뭘 늘어놨어요. 근데 네네네. 지금 저 여자 둘이 네. 지키고 있는 거예요. 네. 우리도 그랬잖아요. 그쵸. 네, 뭐 놀면은 사람이 있어야지. 솔직히 뭐 화장실 한번 갔다 와도 네. 눈꼽고 간 사이에 저 다 없어져요. 그쵸. 네. 저 하루 종일 지키잖아요, 밖에서. 네. 네.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. 저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다 도둑질 해가요. 그쵸, 그쵸. 네. 여기는 마을인 것 같아요. 보니까 여기는 네.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. 네. 네, 그 주변 마을인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군인들 저렇게 옆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마을은 그냥 다 도둑질 마치는 거죠. 불안해서 있잖아요. 네. 밤에 잠도 못 자고 조금만 맞아요. 무슨 소리 나면은 발딱을 일어나서 막 맞아요. 밤에 도둑 많이 마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장꽃 돌고 막. 맞아요. 오늘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또 지내고 있는지 네,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. 함께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